스피드 종목 10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0초라는 한정된 시간 안에 10개의 종목을 함께 볼 텐데요. 오늘도 시장이 빠지는데 이러한 장에서는 오히려 종목을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10가지 종목 함께 만나볼 테고요.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도 여러분들 참여를 하실 수도 있고 문자를 통해서도 참여를 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두 분을 모셨습니다. 실전 투자연구원의 정우영 원장 그리고 ISIC의 이슬희 전문가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두 분과 함께 또 10가지 종목을 볼 생각을 하니까 벌써 두근거리는데 어떤 종목들을 가지고 오셨을지 10가지 종목 지금 바로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10가지 종목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정우영 원장님께서는 5G 관련 종목으로 다 분류를 해오셨는데 오이솔루션, 에이스테크, KMW, 다산네트워크스, HFR 가지고 오셨고요. 이슬희 전문가님께서는 다양하게 담아오셨습니다. 청담글로벌, 셀로메드, 한국정보통신, 제로투세븐, 롯데관광개발 담아오셨는데 어떠한 이야기를 해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네, 제가 증시 파워 10 시간 오기 전에 원장님께서 어떤 종목을 보통 가지고 오시는지 궁금해서 좀 찾아봤더니 네. 매번 테마를 가지고 좀 가지고 오시더라고요. 오늘은 네, 보니까 5G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좀 기대를 해볼 테고 네. 수익률도 높아서 네. 더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부터 공개를 해주시죠. 네, 자 오늘 오늘 여러분들에서 소개시켜드릴 다섯 개 네. 종목은 5G 종목을 들고 왔고요. 자, 요 첫 번째 종목으로 오이솔루션입니다. 그 전에 이야기 드릴 수 있는 내용은 오늘 기사 내용을 떴습니다. 자, 올해 5G 가입자가 10억 명 돌파했고 2028년까지 50억 명의 가입자가 예상된다고 이야기하자마자 오늘 관련돼 있는 전체적인 섹터가 오늘 정배열 초입 그리고 이 골드크로스를 만드는 현장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실전 투자는 무슨 일이 있든 이 정배열 초입, 그리고 상승 초입, 골드크로스 첫 자리만 매매를 한다는 모델을 들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이솔루션 오늘 61선 뚫는 골드크로스 첫 마리 첫 자리입니다. 자, 광송신 모듈 전문 회사로서 올해 이제 5G 10억 명 돌파 소식으로 5G 오늘 테마 부각받고 있는데 자, 그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는 트랜스시버 그리고 스마트폰 그리고 무선 프롬포터뿐만 아니라 고정 광역대까지 생산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상세 내용 같은 경우에는 초고속 고성방 쓰이는 핵심 부품인 광 트랜스시버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의 독점으로 거의 판매율이 제일 높다고 보시면 되고 특히나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 오늘 정배열 초입에 여러분들 천마리 잡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 기관과 외국인이 오늘 쌍 끌이 매수를 뿐만 아니라 유보율이 2,700% 그리고 부채율이 28% 그리고 코스닥의 이 5G 종목에서는 사실상 이 많이 전평난도 오른데 특히나 2019년도에 이후로 좀 약한 모습이지만 지금은 정배열 초입에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이 솔루션에 대한 의견 듣고 왔고요. 이어서 또 이슬희 전문가의 첫 번째 종목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개해 주시죠. 네, 청담 글로벌이고요. 오늘 이렇게 10% 가까이 좀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좀 좋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담 글로벌은 이 화장품 브랜드 컨설팅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 이제 이커머스 기업으로 이제 국내 기업들이 진출을 할 때 이제 도움을 주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커머스 하면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는 게 대표적으로 한 이베이 정도 있고요. 또 이제 중국 쪽에는 징둥닷컴이라고 이제 굉장히 큰 이제 이커머스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커머스 시장의 절반 이상이 중국이 차지하는 만큼 이 중국 시장에 대한 동향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동안 이 중국 도시 봉쇄로 인해서 이 소비 심리가 굉장히 위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청담 글로벌 굉장히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 영업이익 전부 다 지금 늘어나는 추세이고 특히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3년 전과 대비했을 때 11억
수준에서 지금 180억 대까지 거의 10배 이상 이제 급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최근에 화장품 매출이 한 91% 정도 차지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지금 절반으로 줄이고요. 뭐 의류라든지 이제 아동용품 쪽으로 카테고리를 좀 확장을 하면서 이 화장품에 대한 매출 의존도를 좀 줄였기 때문에 이런 수익성이 굉장히 좀 다각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또 이제 도시봉쇄에 대해서 말이 굉장히 많은데 내년부터는 좀 본격 해제가 될 것으로 좀 보이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앞으로 기저효과까지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면 좋겠다라고 네,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담 글로벌 만나보고 왔습니다. 청담 글로벌은 참 기업명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청담이랑 글로벌이 두 개 다 있으니까. 네. 네, 그리고 이어서 정우영 원장님의 두 번째 종목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입니까? 그러면 저희 두 번째 기업도 이름도 괜찮은데요. 에이스 테크입니다. 자, 좋네요. 예, 에이스와 테크. 네. 맞습니다. 광통신용 송수신기 모듈 생산 전문 업체로서요. 자, 여러분들 여기 상세 내용을 보게 되면 기업 정보를 보게 되면 자, 고주파 뿐만 아니라 만드는 회사입니다. 자, 중국을 비롯해 동북미 그리고 동부 아시아의 올해 말까지 5G 보급률이 35% 기록하며 성장세를 이어 나가는 데 있어 가지고 고주파 부품 그리고 라디오 시스템 그리고 기지국 안테나 모바일 안테나 등을 생산하는 업체로 볼 수 있고 특히나 에이스 테크놀로지 미국 기업의 기지국 안테나 공급 협약 소식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는 4분기에 드디어 어닝이 이제 돌아온다고 좀 보시면 됩니다. 특히 자, 무선 통신 장비 기업의 에이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세계 2위 통신사자 지주국의 안테나 1위 공급사로 선전된 바 있습니다. 거기에 있어가지고 기업 실적을 큰 셈을 보게 되면 사실상 많이 안 좋았습니다. 많이 안 좋다 보니까 주가도 그게 답하듯이 오랫동안 흘러내려가지고 오랜만에 거의 2년 만에 정배열 초입의 거래량이 터지는 아주 저가 매력이 있는데 그 이유는 자, 4분기 영업이익이 컨센이 172억, 다시 말해서 올해의 영업이익을 다 덮을 수 있을 만큼의 흑자 전환이 예상된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고, 자, 어제 거래량 터진 건 아주 마음에 듭니다. 자, 거래량 터져가지고, 자, 시초가를 안 깨고 22선 뒷받침한 5일선 자리에서 오늘 기관과 외국인이 쌍거리 매수 1,000마리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에이스테크 함께 만나보고 왔고요. 일단 5G 관련해서는 두 번째 종목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어서 이슬이 전문가의 두 번째 종목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셀루메드고요. 사실 셀루메드 같은 경우에 그 바이오 기업으로 많이 알고 계시는데 사실 이게 매출액이 한 10%밖에 차지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오에 대한 매출 비중이 적기 때문에 이제 여러 사업으로 굉장히 좀 다각화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2차 전지 관련주로서 이제 또 엮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2차 전지 이 배터리팩 관련 특허권에 대해서 또 양수를 좀 받게 되면서 지금 이런 부분에서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동사가 진출하는 사업이 이제 2차 전지 중에서도 교체용 배터리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교체형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충전소에서 이제 충전하는 것보다 이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충전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 그리고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좀 효율성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최근 정부에서 2025년까지 이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내연 이륜차를 전기 이륜차로 전부 다 이제 바꾼다라고 하죠. 이에 따라서 앞으로 이런 교체형 배터리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국내의 경우에는 그 인구 밀도 대비 또 이제 땅 대지 면적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고층 빌딩이 많은 게 또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가 충전소를 급격하게 많이 늘리는 것은 굉장히 좀 무리라고 보고 있고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 특성상 이런 교체형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좀 증가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중국이라든지 동남아 지역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통 이제 운송수단이 이제 그 전기차 오토바이를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에 따라서 앞으로 이제 중국이나 동남아 지역에 진출할 시에도 이런 폭발적인 수요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좀 그런 관점에서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셀루메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아주 강하게 받고 있는 기업인데 이수리 전문가님께서 또 소개를 해주셨고요. 이어서 세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영 원장님의 세 번째 종목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KMW입니다.
자, KMW 잘 아시죠? 자, 2018년, 2019년도에 우리나라의 최고의 히트 종목입니다. 거의 10배 가까이 올랐다가 지금까지 한 3년 동안의 우하향 스탠 보이는데 과거에 대주주가 물량 정리를 할 때 큰 실망을 하였는데 그 실망을 딛고 이제는 지금 잘해보려고 하는 노력이 어느 정도 보인 것 같습니다. 자, KMW는요. 무선통신기지국에 장착된 각종 장비 부품 회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글로벌 통신사들이 계속되는 5G 구축에 있으며 그리고 글로벌 모바일 네트워크의 픽이 2년마다 거의 두 배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에 있어 가지고 기업 정보를 보게 되면 자, 이동통신에 꼭 필요한 송수신기, 안테나 그리고 지금 작년부터였죠. 노키아하고 MMR 공동 개발을 인해 가지고 다증착 장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출력 장비를 지금 생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꼭 알려 드리고 싶은 기술적 패턴을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추가적인 설명을 좀더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 KMW 같은 경우에는 거의 3년 동안에 단 2개월도 안 쉬고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일 좀 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좀 60일선이 드디어 골드크로스를 만들면서 천천히 정배열로 만들어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자, 얼마 전이었죠. 11월 7일 날 정배열로 만든 거고요. 지금 현재 정배열 초입 자리에서 전고점을 매고 올라가는 매물이 들어오고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관심 가져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KMW 아무래도 뭐 모르시는 분들도 없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일단은 워낙 크게 조정이 나왔었고 기술적 차트로도 분석을 해봤을 때 네. 일단은 상승 초입에 있다 이렇게 전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이슬이 전문가의 세 번째 종목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한국정보통신이고요. 최근에 이제 그 애플페이 관련주로서 좀 엮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 그 NFC 단말기를 이제 좀 제조를 하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 이지체크라고 하면 다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시장 점유율 1위를 이제 차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이제 애플페이 계속해서 좀 기대감만 있는 상황인데, 진짜로 좀 도입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애플페이 쪽에서 지금 묵묵부답인 게 가장 큰 문제점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은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아이폰을 사용하는 이제 사용자 수가 10명 중에 3명 정도 되기 때문에 절대 적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애플 쪽에서도 이런 시장 점유율을 노리기 위해서 어쨌든 애플페이를 도입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애플페이가 삼성페이랑 좀 다른 게 뭐냐면 NFC 방식으로만 이제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NFC 단말기를 사용하고 있는 게 이제 전체 점포수에서 한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애플페이가 도입이 되면 당장에 이제 90% 나머지를 이제 생산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한국정보통신이 NFC 단말기를 제조할 수 있는 이런 기업인 만큼 이에 따른 수혜가 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테마가 아니라 이런 실적 부분까지도 같이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6% 가까이 빠지고 있는데 오히려 저가매수 하기 굉장히 좀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추후에 11,000원 이하대까지 좀 내려왔을 시에 접근 가능하다라고 네,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애플페이 관련주 일단 오늘 시장에서 급락 흐름이 나오는데 뭐 지금 구간에서 매수를 해도 된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이어서 네 번째 종목으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영 원장님의 네 번째 종목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네. 다산 네트웍스입니다. 자, 다산 넥스웍스 네. 같은 경우 네트웍스 같은 네. 경우에는 자, 네트워크 장비 개발 업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나 이제 중국 대규모 5G 구축에 있어 가지고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인프라 투자 수혜에 기대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특히 이제 이 다산 그룹의 대표적인 이 상장된 회사라고 보면 되는데 다산 그룹의 전체적인 포지션을 보게 되면 솔루에타 그리고 다산 존 솔루션즈뿐만 아니라 계열사들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런 반면에 이 코로나 여파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통신 장비의 부재로 올해 한 2년 동안에 상당하게 이제 고전을 보지 힘들었는데 미국의 이 인프라 투자 확대로 인해 가지고 과거에 인수해난 미국의 자회사를 통해 가지고 이제는 2023년도로는 다시 한 번 더 과거의 영광을 찾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꼭 셀링 포인트로 가져야 되는 것은 다산 네트워크의 엔지스테크가 이제 작년 120억을 투자해 가지고 기술 확보 및 부가 기회가 노리는 2023년이 곧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현 자리에서는 여러분들이 기술적 패턴을 보서는 얼마 전에
동안에 이 갭상승의 음봉이 났지만 5일선을 더 이상 깨지 않고 자 추세를 살려가는 모습은 드디어 바닥권에서 나오는 모습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 가고 있다. 과거에 만약에 갭상승 음봉이라 그러면 5일선 깼는데 지금 현재 살려내는 모습은 자 좋은 모습이고 내년을 향해서 가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산 네트워크스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전반적으로 5G가 이제 좀 반등 국면에 있는 것 같고요. 네.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전해주고 계시고 이어서 이슬이 전문가의 네 번째 종목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이제 말씀드릴 종목도 제로투세븐이고요. 굉장히 좀 오랜만에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제로투세븐은요 유아동 용품 전문 기업이고 과거에는 이제 뭐 절출산 관련주로서도 좀 엮였었죠. 그래서 최근 이제 11월에 있었던 그 중국의 블랙프라이데이인 광군절에도 굉장히 좀 가시적인 성과를 냈습니다. 그래서 전년 동월 대비 거의 13% 이상 좀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이번 4분기 실적도 충분히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최근에 우리 시장에서 이런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실적 개선이 좀 뚜렷한 종목군들 위주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들을 좀 감안해본다면 이 제로투세븐 역시도 4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 좀 가져가 볼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게다가 이제 중국 매출 중에서도 이 중국의 유아동 용품 시장 관련해서 매출액 비중이 굉장히 좀 큰 편인데 최근 이제 중국에서 이런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좀 심각하다라고 하죠. 그래서 앞으로 봤을 때 이제 인력이 한 3천만 명 정도 모자랄 것이다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에서도 현재 이제 저출산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 만큼 앞으로 이제 저출산 이슈에 따라서 또 급등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 나오게 되면 또 유아동품에 대한 수요도 그만큼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적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출산 문제라는 게 사실 중국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동남아 쪽에서도 굉장히 좀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에서 계속해서 좀 이슈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로투세븐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슬이 전문가님께서는 벌써 중국 리오프닝 관련주 두 개 소개를 해주셨고요. 이어서 다섯 번째 종목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영 원장님의 다섯 번째 종목 지금 만나보시죠. 네. HFR입니다. 자, 5G니까 다섯 번째가 제일 좋을 것 같죠? 5니까요? 네. 네. 자, 5G의 HFR입니다. 자, HFR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당연히 SK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 매출의 모든 부분이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KT뿐만 아니라 SK 자회사의 모든 이동통신사에 납품을 하고 같은 가족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납품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리고 가상화된 기지국 장비 일체를 개발하는 네트워크 일체 업체로서 우리나라 유일하고요. 특히나 요 근래에 한수원의 5G 특화망 제품 공급을 통해 가지고 5G 주 중에서도 지금 탑픽으로 이제 조만간 어느 정도 부각을 받을 수 있는 형태를 지금 띄고 있습니다. HFR 같은 경우는 프롬포털 수출 확대로 인해 가지고 올해 사상 최대 실적 을 보인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있어서 기업 실적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1년도에 작년이었죠. 작년에 218억입니다. 근데 올해 827억이에요. 총 올해 컨센 자체가 이익 성장이 270%, 거의 300% 육박할 정도로 이게 5G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영업이익을 거두고 있는데 특히나 SK 매출이 컸고 그리고 북미 수출 확대로 인해 가지고 아주 가파른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5일선을 지킨 뭐냐면 60일선을 뚫는 20일선 뚫지 못하는 자리인데 여러분 잘 지켜봐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다섯 번째 종목 만나보고 왔고요. 이어서 이슬이 전문가의 마지막 종목입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네, 롯데 관광 개발이고요. 최근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좀 이제 바닥에서부터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는데 지금부터 보셔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2023년에는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굉장히 크게 좀 수급이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요. 일단 리오프닝 관련주는 무조건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엔데믹 시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좀 많이 늦어지고 있고 그렇게 이제 길어진 만큼 앞으로 기저효과도 굉장히 좀 뚜렷하게
시작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뭐 2023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좀 기대를 해봐도 좋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 이 롯데 관광개발 같은 경우에는 호텔 그리고 카지노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이렇게 리오프닝 관련주로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운영하고 있는 이 드림타워 카지노 이용객이 월 1만 명을 돌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분기 실적이 좋아지는 이제 기업들을 좀 보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롯데 관광개발 역시 최근에 이제 여행 수요가 폭발적으로 좀 증가를 하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동사의 이제 호텔, 객실 예약수라든지 카지노에 대한 매출액으로 좀 연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카지노 관광객 수가 현재 11월 달에 1만 명 이상인데 이게 전년 동월 대비 거의 한 3배 이상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객실 예약수도 같은 기간 대비 현재 4배 넘게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최근에 이제 일본도 그렇고 이제 동남아 쪽에 이제 하늘길이도 열리고 있는 상황이죠. 이에 따라서 이제 여행 관광객 수는 지금보다 앞으로 내년부터 계속해서 좀 좋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실적 부분으로 연결이 된다면 2023년에는 본격적인 흑자 전환과 그에 따른 중장기적 성장 충분히 좀 가능하다라고 네,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10가지 종목 모두 다 만나보고 왔는데 일단 두 분 다 성격이 그래도 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토픽 종목을 더 예측을 못하겠는데 원장님께서는 어떤 종목이 토픽이십니까? 네, 주식의 꽃은 적자에서 흑자입니다. 예, 그래서 세계 최초 그리고 독자 개발뿐만 아니라 뭐 M&A 있듯이 주식의 영업이익의 꽃은 적자에서 흑자죠. 적자에서 흑자 기대가 되는 에이스테크를 오늘 탑픽 종목으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년 적자에 4분기 연속 적자에 적자였는데 자, 4분기 영업이익이 흑자로 돌아설 거라는 기대감이 있는 에이스테크. 자, 목표가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가는요. 자, 전 고점에 있는 박스권 하단 자리에 7,700원 자리를 가고 있고요. 7,700원. 자, 좀 길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1월에서 2월까지 포지션을 좀 보시게 되면 우상향 패턴이 어느 정도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 그래도 이런 말이 있죠. 뭐든지 돌다리도 두드려도 가라. 만약에 5일선 이탈하는 바로 자리 밑에입니다. 5일선 이탈하는 5,400원 자리 이탈하게 되면 야, 종가 기준으로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도의 음봉이 깨지는 자리에서 매도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에이스테크, 테크계에서 에이스이니까 뭐 네.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는 그 시점을 일단 노리면서 주가 반등 노려보자라는 이야기 전해주셨고요. 7,700원대까지 보자라는 의견 전해주셨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슬이 전문가의 또 탑픽을 듣고 가야 될 텐데 어떤 종목입니까? 네, 첨단 글로벌이고요. 네, 저 역시도 이제 주식 투자에 있어서 실적은 가장 기본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첨단 글로벌 지금 실적이 눈에 띄게 좀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도 이제 비례하면서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실적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100% 이제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이제 중장기적으로 꾸준히 성장을 했던 기업들은 대부분 이제 실적이 굉장히 눈에 띄게 좀 성장을 했던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또 청담 글로벌 역시도 지금 눈에 띄게 또 이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전고점 부근까지 충분히 좀 갈 수 있다라는 점에서 16,000원에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손절가는 짧게 9,000원 이하, 그리고 매수가는 지금도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6,000원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청담 글로벌을 탑픽 종목으로 선정을 해주셨고 일단은 목표가를 16,000원대까지 보자라는 의견 함께 듣고 왔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 함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우영 원장 그리고 이슬이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